2024년 8월 14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. 여기는 네,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입니다. 모에카옹 긴 카페. 카페인데 밥도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밥입니다. 네, 중화 비빔밥, 중화 볶음밥 딱 그 맛입니다. 간장 베이스에 기름으로 튀긴 밥입니다. 5,000짠 5,3원 15, 1,500원 전기 나갔습니다. 네, 그래서 높습니다. 네, 제주바 국도 왔군요. 여기 명당 자리인데 2층이고요. 명당 자리인데 보시다시피 에어컨 두 개가 딱 마주치는 제일 정중 중앙 자리라서 시원했는데 지금은 약간 흐릅지근. 여기 전기 자주 나가요. 평소에는 저기서 먹는데 오늘은 중앙에 앉아 먹어봅니다. 조금 전까지 옆자리에 여기 미얀마 대학생들, 여대생들로 보이는 4명이 와서 잘 먹고 갔고 정전 딱 되니까 나가버리네. 저는 늦게 온 관계로 정전 안에서 먹는데 아래에서 불이 다시 돌아오면은 불도 밝아지고 또 앞에 에어컨 두 개, 대형 에어컨 두 개도, 예, 스탠드 에어컨 두 개도 저한테로 찬바람을 줄 것 같아요. 밥은 one I ordered one yeah just one is it okay sorry I yeah one Yeah, thank you. 아, 이런 요거 한 개 하고 포장 하나 하고 이렇게 시켰거든요. 5,000짜리 됐는데 저기서 착각을 하고 저 두 개를 포장을 했는데 원원 이런. 조금 난감하긴 한데 꼭 가져가시네요. 그래도 네, 아무튼 네.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One is here, another the other is for takeaway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아, 의사소통이 문제가 좀 있었네요. 어쩌지? 아무튼 이렇게 두 개 하면은 5,000짜도 진짜 만짜 돼서 만짜 하면은 3,000원입니다. 네,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언제나 제가 좋아하던 돼지볶음밥. 이 맛이요. 이게 중국식이 아니고 미얀마에 고유하게 음식이 있는 모양이에요.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. 간장 베이스의 볶음밥. 딱 중국 식당에서, 중식에서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 그 맛입니다. 너무 맛있어.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. 이상 열심히 먹고 가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.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. 여기요.